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이 백부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부장, 그럼 군인이에요. 어느 나라 군인?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급이에요.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좀 한국 계급으로 하면 한 대위 백부장.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나라는 로마의 정복을 당해 가지고 군정 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민지로서. 그래서 이제 반란이 날까봐 곳곳에 100명씩 부대를 배치해가지고 반란을 뭐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띤 이제 그런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들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로마 군대를 죽을 듯이 미워하는 그 소위 열혈 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뭐요, 저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로마 군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 암살의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까봐 신경을 맨날 곤두세우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그 기미가 보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해가지고 고문하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백부장이었어. 그리고 가장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기도 해?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었어. 가장 강력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고 병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 하다가 많이 암살도 당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난데없이,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전혀 예수님하고 거리가 뭐예요? 전혀 무슨 그런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어떤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뭐를 간구해요.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참 이상한 내용이야. 뭐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뭐 부모도 아닌 누구? 하인. 하인을 위하여 간구를 해. 무슨 말이냐?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 하인증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 뭐 중풍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새 하인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당시 그 하인들이라는 그 신분은 너무너무나 참 사람 아닌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하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거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어. 어쩌다가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갔냐.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백부장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막 폭력적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말하는 걸 보면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네. 이 백부장이 네? 네, 상당히 인간적인 백부장이야. 이 인간적인 그런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뭐 하인을 걱정하고 뭐 이럴 정도면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을 안 시켜.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뭔가 변한 것 같아. 그렇죠. 상당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뭐라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말은 자기가 보기에도 뭐예요? 안타깝다는 그런 이제 감을 풍기는 그런 인간적으로 그 백부장 잔인한 백부장이 그렇게 변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 백부장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은 모든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증오의 대상이었어.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야? 백부장, 하고, 그 다음에, 누구게? 세리. 세리라는 것은 세금 걷는 사람이야. 누구를 위하여 세금을 걷어? 로마를 위하여.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 낼 세금을 갖다 바친대. 많이 갖다 바칠수록, 더 뭐예요? 보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동족을 막 족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짜내서 많이 갖다 바칠수록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리베이트라고 그래. 갖다 바치면 몇 프로는. 그러니까 이 세리와 백부장은 가장 그 정말 강력한 증오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들의 일이 하는 그 임무가 뭐냐 하면 반란 예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모이는 거를 제일 이제 걱정해.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백부장이 말을 타고 부하를 데리고 무장을 한 부하를 데리고 그 모임에 가서 백부장이 실제로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런 모임을 한 것은 뭐 기껏해야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모임을 하던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 반까지 3년 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에 있던 백부장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꽉 모이니까 이게 어떤 성질의 집회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백부장은 반드시 가서 그 집회 그 모임의 성격을 알아내야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해산시키고 그게 주 강사를 잡아가서 족쳐야 돼. 그러니까 민중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백부장이 이 백부장에 가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 이거를 가르치면 반란이 일어날 리가 있어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의 입장, 백부장으로서의 입장은 누구의 원수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수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래서 이 백부장도 아마 그 강도처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잔인한 성격에 많은 사람을 죽인 이 군인이니까, 전쟁터에서도 나 같은 놈은, 나 같은 살인자는 뭐예요?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야, 저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뭐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살았던,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끝에 그렇게 깨달으면 막 살까요? 더 잔인하게 살까? 더 착하게 살까?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그러면 뭐 누구나 다 막 살아도 되겠네요. 뭐 그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 이론을 펼쳐. 이론적으로는 맞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뭐요. 아무리 못돼도 사랑해, 안 해? 사랑하죠. 그러니까 나는 못될 거야. 더 못되게 살 거야.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그런 사람에게 줘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하고 이용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아,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막 더 나쁜 짓 하고 더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받아들인 게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급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과연 이상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냐? 특히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를 다 검사해서 조사해서 하나님이 결국 최종적 심판을 내린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우리 인간적인이라는 말은 조건적인 말입니다. 조건적인 본성으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조건적으로 내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그러니까, 야, 이 교회가 진짜 옳게 가르친다라고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 다른 교회는 뭐 율법 안 지켜도 돼. 뭐 율법이 폐했다. 뭐 이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성경을 제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해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고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안식교회가 맞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왜 나왔어? 왜 나왔게?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왔게? 자, 그래서 저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봐라, 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뭐요? 지켜야지. 이래서 안식일 교인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또 나왔게, 또 들어갔다가. 그런 거를 좀 물어봐야지. 제가 뭐를 깨닫냐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에 뭐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못 깨달은 건, 뭘 못 깨달았게?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 완전케 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간 이유는
패하지 않았다면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유는, 아하, 패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어떻게 깨닫지 못해서 안식일 교인이 됐고, 아하, 이제는 그 모세 안식일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거는 불완전했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고, 그리고 그 불완전했던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 건 줄도 뭐예요? 모르면 여러분은 안식일 교인 교회 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이제 탁인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안식일 교회를 들어갔으며 어떻게 나오게 됐냐를 좀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율법이 폐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들 아무도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안식일 교인이 되셔야 되겠네. 라고 해도 말은 못해. 이게 지금 교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따지면 안식일 교회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폐쇄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케 한다는 것. 예. 네. 그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와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는 게 아니라, 이거 이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는 불완전했었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런데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렇죠? 바리새인이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율법 중에 제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율법. 1번 율법이 뭐예요? 최고로,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율법. 그게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8일째가 되면 다 할례를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이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토요일을 맞습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니까. 일요일,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첫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율법이야. 예. 네. 그런데 할례가 더 중요한 율법일까?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율법일까? 할례입니다.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이 그 아들이 태어난 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해필이면 안식일에 걸리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야. 그러나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할례는 줘야 돼. 그러니까 할례법하고 안식일 계명하고 최고로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할례는 무엇에 받아야 된다? 마음에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마음에. 예. 네. 그래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할례를 받아야 될 곳은 어디다? 마음이다. 예. 네. 그러면 할례법을 폐한 거요, 안 폐한 거요? 안 폐한 거지. 할례는 어디를 받아, 어디에 받아야 돼?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받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할례법 그 자체는 8일째 나는 그 아기의 고추를 그렇게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막 요즘 말하는 포경 수술이나 같은 거죠. 그지? 이거, 그, 포피 잘랐다고, 태어난 지 8일째밖에 안 된 애기 포피를 잘랐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건 뭐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진심으로 행하면, 너희들이 받은 할례가 유익하다. 그런데 만일 율법을 안 지키면, 범하면 너희들이 8일째 그 어릴 때 받은 할례는 뭐가 돼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무할례가 돼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할례는 형식적이었다. 마음에는 아무 깨달음, 8살 먹은 애기가 무슨 깨달음이 있겠소? 무슨 뭐, 조건적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을 구별해서 알겠소? 그래서 너희들이 몸에 받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라는 그 마음의 그 놀라운 변화, 어떤 변화? 뭐, 다 조건적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와! 알고 보니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뭐예요? 강도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와,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물론,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할례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의 그 성기가 이제 코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이걸 당겨가지고 코피를 당겨가지고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성기의 머리 부분이 노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상징, 굉장히 재미있는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선입견에 다 우리가 사로잡혀서 덮여서 우리가 생각을, 진리를 알 수가 뭐예요? 없고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다. 그걸 빨리 어떻게 해요? 잘라서 머리가 이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출이 돼서 머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참 멋있는 상징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어릴 때 받았어도 지금까지도 너희가 지금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 받은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안 받았을지라도 예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았을 때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면 몸에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는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고, 마침내 그렇게 된다면 마침내 할례 받으라는 율법이 어떻게 된 것이다? 완전케 된 것이다. 참 이게 깊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완전케 된다는 말을 지금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할례는 8일째 받는다는 것은 8일째 아기가 자기의 할례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다고. 8일째니까 누가 반드시 해줘야 돼. 반드시 아빠가 해줘야 돼. 그 아빠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할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참 그 저는 할례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 영적으로 참 아주 놀라운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느니라. 할례를 안 받아도 정말로 진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할례가 없어도 안식일이 뭔지를 몰라도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룬 것이다. 그러면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속에서 완성된 것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완전케 된 율법, 곧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율법의 뭐예요?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그 다음 좀 봅시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은, 자 보세요, 이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라. 완성한 것이라. 이제 이거를 제가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안식 일교회를 들어가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서, 아, 이 세상에 이 많은 교회가 말이야, 율법을 배하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수능토리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가 무슨 최고의 교회다. 진리의 교회다. 단 하나 남은, 하나님의 교회다. 막, 이래서 제가 아주 그냥, 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백부장 얘기하다가 이까지 왔네요. 율법을 십자가로 폐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완전케 하셨다. 그리고, 다, 어떻게?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자 17절은 이제 해결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연이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다 이루리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룬 사람이다. 그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와,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어째 이걸 못 봐가지고 그 40년 동안을, 예. 네. 그러나, 제가 안 시켜 들어갔던 건, 제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걸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게? 그게 뉴 스타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뉴스타트는 생기의 뉴스타트고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뉴스타트는 먹는 거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여건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생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안식교 들어갔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알게 됐고. 나중에 제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KBS 방송에 나왔을 때는 맨날 무슨 얘기만 했게? 먹는 얘기. 풀 먹어야 된다고. 절대로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 먹는데 치중했었다.
그러면서 뉴 스타트를 안식일 교회에서 해 가면서 성경 영적으로도 성숙해 가면서 아, 이게 뉴 스타트의 핵심은 기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구나? 생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네. 그걸 이제 점점 깨닫고 제가 아, 이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다가 그 육종 걸리신 그 남은 자 씨가 여기 찾아와서 이제 그때쯤은 제 마음에 벌써 아, 안식일 교회가 야, 예, 지금 아직도 그 토요일을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보는 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별을 할 때 일요일 날 교회 갔다 그러면 그거는 짐승의 표 안식일을 예배 받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 맞는 말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그랬는데 결국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의 뜻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맡기라. 너희가 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영원한 안식,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그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부르게?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언약의 돌판. 자, 봅시다. 로마서, 신명기.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라는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어요. 그 궤를 무슨 궤라 부른지 알아요? 언약궤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 안식일 계명, 모든 십계명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히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었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계명, 율법 그러면 지킴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요? 언약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남은 자식아, 두 달 안에는 이제 죽게 돼 있어.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3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분은 두 달도 못 산다는 사람이 지금 8년, 지금 9년째 살고, 8년, 9년째 살고 있어요. 자, 그분은 뭐, 뇌에도 전이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막 맨날 두통으로 고통받고, 뇌에 전이 되면 이제 뇌압이 올라가면 구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특히 하반신 이것이 마비가 와가지고, 걸음도 불안정하고, 중심 잡기도 힘들고, 간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폐에 전이가 돼서 맨날 기침 나고, 기침하면 피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간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뭐, 밥맛도 없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진짜로 두 달 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직 교회에서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성품이 중요하다. 품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도 뭐요? 흠도 있으면 구원받기 힘들다. 그러니까 알고. 근데 나머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죽기 전 두 달 안에 성품이 구원받을 천국 갈 만큼 변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박사님, 저는 자신 없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구원이요? 품성으로 받는 구원이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노력을 해도 이 변질된 죄의 몸, 물질적인 몸, 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지금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가지면서 수천 년이 지금 지난 다음이니까 변질될 대로 뭐예요? 철저히 변질된 유전자야. 손손대대로. 이제 이런 이 유전자는 결국 어떻게 돼? 유전자도 뭐예요? DNA라는 글자지만은, 그리고 그것도 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이야. 핵산이라는 화학물. 그게 다 없어져버려야 우리 유전자에 배어 있는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들어오시고 그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뭐요? 안식하는 사람이 돼. 그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집회의 성질을 알라고 가서 부하들하고
들어봤다가, 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었게? 로마 사람들의 신은 누구요? 태양, 태양신. 그 태양신은 무서워. 제사 열심히 안 지내면 어떡해? 혼내. 잘 모셔야 돼. 그런 유치한 조건적 신을 믿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탁 듣고 마음이 녹은 거야. 그래서 그 잔인성, 그 폭력성이 어떻게 많이 변하고, 아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부장들은 막 언제 어디서 그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열렬분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폭탄 테러처럼 막 죽어도 좋고 저놈은 백부장 죽일 거야. 막 언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술 먹고 막 스트레스. 그러니까 막 유전자 켜질 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막 아무거나 먹고 막 하니까 막 혈압 올라가고, 그리고 불안증도 생기고, 술 먹으니까 뭐예요? 면역력은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뭐가 생길 거예요?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천식 환자였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하면 내 내부가 아주 예민하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것에 대한 예민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침하고 나중에는 뭐야 기관지가 좁아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면역력이 다 회복되니까 이제는. 이제는 기관지 천식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봄철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알았어요. 그 송악가루라는 게 있잖아요. 노랗게. 그렇죠. 여기는 송악가루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송악가루 때문에 고생을 꽤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4월 말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5월 한 달. 와, 막 강의하면서도 막 깨차하고 막 허물나고 막 그렇게 고생을 좀 했는데. 지난 3, 4년 전부터 봄에 그렇게 고생을 안 해. 특히 올해는, 뭐, 재채기 몇 번 했나? 한 서너 번 했는데 지나간 것 같아요. 점점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세요. 다 건강식하고. 뭐, 이렇게, 세븐일레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가서, 그런 거, 건강하지 않은 거 좀, 사 먹어도, 잠깐 먹고, 또, 한 일주일 열흘 참았다가, 또 정, 생각나면 또, 조금 사서 먹고, 그렇게 하세요. 한번 먹었다고. 여러분, 그, 이제, 막, 아이고, 나는 건강식 못 하겠어. 이렇게, 이제, 악령이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너무 그냥,
그래서 고기도 뭐 장조림 고기 뭐 갈비탕 같은 게 기름 푹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돼. 아,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이렇게 젖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인마 나는 너한테 생기 못 주겠어.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 오세요 이런 거 누구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뭐예요? 집에 오셔서 직접 안수를 하시고 그러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뭐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 지금 이 백부장도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려. 그러니까 뭐,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거는, 만약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서 그 하인을 만나서,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 백부장의 하인은 금방 나아버릴 거예요. 왜?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꽉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다. 이런 분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기를 찾아왔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그런 글을 읽어야 돼. 성경을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상당히 예민하게 와닿더라고. 왜? 여러분, 제가요, 그 당시에 텔레비 나가고, 모든, 한국의 모든 신문, 뭐,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다 막, 완전히 이상구 박사에 대한 기사로 도배를 했어요. 테레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제가 뭐, 물이 건강에 중요하다. 그러면, 삼면톱으로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참 희한한, 놀라운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마치 누구처럼 돼버렸게? 예수님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미국서 한국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소식을 듣고 비행장에 와서, 박사님, 박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가서 박사님, 말씀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근데 제가 바빠요, 안 바빠요? 지금, 한국에서 뭐 어디서 초청을 해서 지금, 강연을 하러 왔는데, 근데, 벌써 뭐 데리러 나와가지고, 뭐, 시간 맞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판인데. 그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서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뭐 또.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안 나죠. 그런데요. 제가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누구 집에는 갈게. 되게 높은 사람 집에는 갔어. 백부장의 하인 집에 간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딱 한마디에, 내가 가겠다. 이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때 뭐 장관, 국회의원, 참 씁쓸하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제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누추한 집으로 오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냥 뭐로만 말씀으로만. 왜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그랬게? 하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습니다.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왜? 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잠깐 들었다가 나중에는 뭐요? 복 빠졌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로 이 나라에 백부장으로 오게 된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구나. 이렇게 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전자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으니까 생기 받아서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앓고 있던 기관지 천식도 나버리고 혈압도 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지만 무엇으로 만나서? 말씀으로 났지. 뉴스타트는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그 내용 속에 있는 사랑, 그 진선미, 그 속에 있는 생기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그 당시 백부장은 경험적으로 알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참 이 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잠깐 생략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만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방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 보고 그래, 그러면 가봐. 집에 가봐. 집에서 백부장은 뭐요? 아니, 그 하인은 이 중풍 걸리면 막 이렇게 뻣뻣해지고 막 근육이 막 경련이 오고 막 마비가 되면서 막 고통스럽죠.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근육이 풀리는 거야. 통증이 없어져. 와,
낳는 거야, 이게? 와,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고, 걷지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지고,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와? 백부장이 막 뛰어오는 거야. 뛰어오면서, 어? 낫지? 예. 난 것 같아요. 백부장이 어떻게 할게? 그 자리에서 굴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인이 놀래가지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너희 얘기를 했어. 나도 네가 알다시피 내가 천식으로 맨날 밤마다 기침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잖아. 근데 내가 최근에 와서 기침도 안 했잖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낫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너 얘기를 하고, 그런데 너 얘기를 했더니, 그냥 두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나도 말씀으로 나왔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놀랍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 하인이 뭐라 그랬게요? 지금 그분 어디 계세요? 보고 싶습니다. 가자! 그래서 또 뛰어가서 둘이서. 예수님이 저 멀찌감치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백부장과 이 하인이 자기를 보고 싶어서 뛰어오고 있다는 걸 아시게 모르시게 아시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 불렀어. 예수님이 서서 뒤돌아봤어. 오늘도 또 한 사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했어. 즉, 생명을 줬어. 그 생명을 받아들인 두 사람이 뛰어오고 있어. 그래서 백부장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인 낫습니다. 그 하인도 와서 예수님 앞에 꿇었어. 예수님이 어깨에 손을 탁 올리고 뭐라 그랬게? 네가 상구냐? 그랬어. 어떻게 저 이름을 아십니까?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 그러면 그 백부장이 아니야. 그럼 앞으로 술도 먹고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많이 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도 그 백부장의 하인처럼 또는 백부장처럼 그런 치유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가 길었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더 달콤해지고 더 감동적이고 정말 생기를, 우리 유전자들의 생기를 넘치게 합니다.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무조건적 사랑이 담긴 그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